결국은 라켓의 면에 따라서 드롭샷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면을 할 때는 바른 면을 그대로 돕는 느낌, 똑바로 나가는 느낌이었고요. 밖으로 틀 때는 얘가 치고 난 다음에 치면서 약간 내전이 돼서 밀어내는 느낌. 그다음에 왼쪽으로 칠 때는 손가락 끝으로 약간 감싸는 느낌이 들어야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쫙 펴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감싸서 정면이 아니고 약간 비스듬하게 해서 감싸서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뒷면을 보시면 앞에 볼칠 때는 그대로 정면 하시고 여기서 이 상태에서 멈춰버리면 공은 천천히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대신 좀 빠르게 치려면 손목이 어느 정도 꺾여야지 자연스럽게 내려가야지 속도가 빨라진 빠르게 드롭샷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칠 때는 밀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틀어져요. 바깥쪽으로 천천히 밀어내는 느낌이 나야지 저쪽으로 갈수 있어요. 그다음에 안쪽으로 갔을 때는 라켓을 바꾸면은 약간 정면이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그래야지 공이 간단히.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다르죠.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느낌이 되겠죠. 밀어내기. 여기는 가급적이면 밀어내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감싸서. 그래서 자기의 왼쪽 코너에 왔을 때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게 많겠죠. 오른쪽에 오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감싸서 치는 게 많겠죠. 그래서, 안쪽, 감싸느냐, 그다음에 밀려나면서 트느냐, 이 상태의 위치에 따라서 드롭샷을 추구하는 게, 좀 다르다. 그리고 스텝을 할수 없는 순간, 올릴 때는 멀어져 있지만 저쪽으로 보낼 때는 어떻게 공이랑 가까워져야 보낼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텝을 시작해서 딱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감싸는 게 낫겠죠? 감싸서 대신 저쪽에 있을 때는 틀어줘야 되겠죠. 드롭샷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드롭샷이 면도 있지만 스텝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항상 포인트는 내가 세게 치는 척 하면서 멈추는 역할이 돼야 되고, 손목에 힘이 뺀 상태에서 빠르게 나가면 스매시, 멈추면 드롭샷.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약간 조금은 다르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매시는 라켓이 말 그대로 빨라야 되고, 얘는 약간의 모션이, 속이는 동작이 들어가야 드롭샷에 상대방이 잘 속을 수 있다. 꿀팁으로는 치면서 다리가 뒤로 많이 빠지는 게 아니고, 다리가 수평,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드롭샷을 놔버리면 득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치고 이렇게 빠지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빠지지 말고 수평 정면만 만들어주는 경우. 그다음에 다리가 부딪히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힘이 빠집니다. 치면서 다리를 많이 들어주면 또 세게 못 쳐요. 왜? 부딪힐까 봐. 이렇게 되겠죠? 다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라켓의 면을 이용하는 방법, 드롭샷. 그리고 손목을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드롭샷이 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공의 위치는, 맞는 위치는 위가 아니죠. 드롭샷은 스매시하고 비슷한 각도에서 항상 내 눈앞에 공이 보여야지 정교하게 드롭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돼요. 유심히 보려면, 보자,
않은 상태에서는 드롭샷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상태에서는 드롭샷이 미신이 볼 수가 없습니다. 뚜렷하게 보려면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유심히 공이 셔틀폭이 보이는 거죠. 이때 두고 내가 틀 건지 멈출 건지 손목을 쓸 건지 그리고 안으로 감을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스매시하고 같은 위치에서 친다. 대신 팔꿈치가 더 너무 낮은 상태에서 셔틀폭 치지 말고 팔꿈치는 스매시와 똑같이 날아가줘야 됩니다. 따라서 팔이 펴지면서 친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낮춰서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죠. 낮게서 위치가 차이 나요. 팔꿈치 그리고 팔꿈치는 올라가야 됩니다. 내 눈까지. 자, 드롭샷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평소에 연습하시면서 좀 집중해서 하는 느낌으로 해보시면 이렇게 드롭샷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